10월 24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이날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인데요. 절기에 맞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월요일은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예보기간 전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지만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강원도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 지방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